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민속마을엔 초가지붕 단장이 한창입니다. 낡은 지붕을 걷어내고 새풀로 이은 지붕을 얹어서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건데요. 아직 추위가 많이 남아있지만 다가올 봄 생각에 이 겨울이 또 마냥 춥지만은 않은 것 같죠?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운 혹한의 날씨에 땀을 흘리고 있는 특별한 농구단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적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농구단 반비위너스인데요. 그 따뜻하고 열정 넘치는 현장 지금 함께 해보시죠.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한 춘천의 겨울. 눈밭 위로 어둠이 내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체육관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추위도 잊은 채 열정을 불태우며 땀 흘리는 이들. 밖에는 눈이 오는데 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 그게 더워서 더웠어. 오늘 날씨 많이 걸릴 때? 오늘 날씨 많이 걸렸어요. 코트 위에서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2023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적장애 농구단 반비위너스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한국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경기장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춘천팀을 응원해준 사람들. 바로 반비위너스의 선수들입니다. 자,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연기라 선수 거꾸로 됐다. 팀 이름은 이제 반비위너스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안 해봐가지고 그 지적농구 선수로 도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가가지고 이제 재밌게 농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다른 팀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 한 세 번째 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저희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네. 이제 우승을 근데 아직 전국에서 해보질 못해가지고 네, 우승하려고도 계속 노력하고 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2022년 마지막 훈련 현장. 지적장애농구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춘천의 반비위너스는 해마다 각종 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기 전에 몸을 풀려고 농구 팀원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되게 멋진데. 체크해서 준 건데 이뻐가지고 계속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나갈 때 입은 거라서요. 네, 3위 해가지고요 저희가. 또 애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감독님 코치님 덕분에 여기까지 3등을 한 거라서 네. 많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훈련에 앞서 뭔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오늘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울산에서 했었죠? 네. 네. 울산에서 했을 때 저희 몇 등 했죠? 상장이 왔어요. 상장이. 그래서 상장을 오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인사 선수.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함께하는 반비위너스. 2022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는 이들이 새해에는 보다 특별한 시합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창단한 지적발달장애인 농구팀이고요. 특별히 그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노동조합배 발달장애인 전국 예. 그 발달장애 농구 리그가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고요. 이 선수들이 대회를 계속 그 참여하면서 여러 진짜 많은 경기를 치를 텐데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나가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저희 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은 기본부터 탄탄히 패스와 레이업부터 시작합니다.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건 레이브이고요. 못하는 건 덩크입니다. 기대한 건 없습니다. 기대하는 거 없어요? 네.
석현아 박자 놓치지 말고 드리블 없어 지금. 그냥 뜨면 돼 그냥. 선수 특성에 맞춰 보다 꼼꼼히 지도하는 장효근 코치님.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야죠.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알려줄 때 어려운 것보다는 최대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서 어려운 동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지도가 이제 좀 필요하죠. 네, 왜냐면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도를 하면 이게 잘 알아듣거나 운동신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가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장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들이 좀 나거든요. 꾸준한 노력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선수들은 농구로 꿈을 꿉니다. 중학생 때부터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새 선수를 소개합니다. 밤비 유나스에 들어온 지가 거의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할 텐데요. 네, 10년은 일단 넘은 것 같고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대회 나가가지고 메달 따는 게 가장 그게 큰 자기 이제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달을 이제 딴다는 게 어차피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대회 가는 것도 큰 기억이 남는데 특히 올해 학생체전 때가 좀 기억이 남긴 하는데 너무 아쉬웠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것도 지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체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등으로 예. 뭐 함께 농구 같이 해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했던 대회 기억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강원도 생활체육대 원주를 7년 동안 못 이겼었어요. 7년 동안 못 이겼는데 우리 이제 동생들도 많이 올라오고 형들도 이제 실력 좋은 형들도 이제 많이 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사실 실력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7년 만에 원주를 이겨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점차 농구를 하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바뀌고 게을러졌던 인생도 많이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이제 성격으로 바뀌니까 예,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밤비비너스 팀이라는 밤비비너스를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저희한테 되게 좋은 그 케이스고 되게 좋은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직장을 잡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근데 그거를 이제 밤비너스로 들어와서 밤비너스 소속으로 이제 운 좋게도 그거를 이제 다섯 친구가 이제 이룰 수 있었어 가지고 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한 5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중입니다. 농구라는 게 어찌다 보면은 인생에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살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도 엄청 예, 이 농구라는 종목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나 예, 모든 이제 친구들 보면은 엄청 뿌듯해하고 예, 보람차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뭐 장애인도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재밌고 네. 몰랐던 기술이랑 자질을 알려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알려주셨어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러지도 않았어요, 얘네. 아니야, 이거 이거 가식. 가식이 가식. 맨날 에헤, 에헤. 아, 예. 아니, 이라기 형이 알려주는 거 맞는데 저는 애들한테 딱히 뭐 알려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형님도 가서 쉬세요. 하는 대로 해. 그래, 그래. 안녕. 빨리 가. 2023년 더 큰 도전과 도약을 앞둔 밤비 위너스. 혹시 지적장애 농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는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내년에 저희 밤비 위너스 선수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하이닉스에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준비 잘 해가지고 네,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네, 연습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밤비 위너스 화이팅!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몽골 출신 몽우치맥 촐롱 씨.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신선한 농산물에 제철 수산물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목포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동생과 장보러 나온 몽우치맥 촐롱 씨. 아니 오늘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오늘은 친구들을 집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몽골 전통 음식 좀 해보려고 여기 전통 시장에 왔어요.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시장 문턱을 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젠 180도가 달라졌답니다. 시금치 갖고 싶어요. 이 버섯 얼마예요? 5천 원이에요. 상인과 능숙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건 기본. 이제 전통시장의 푸근하고 정겨운 매력을 알아가고 있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봤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또 따뜻한 이렇게 정을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좀 가까워주세요 하면 가까워주기도 하고 조금 많이 주세요 하면 또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오호, 시장에서 흥정까지 할 정도면 이제 영락 없는 한국 사람 다 된 거죠 뭐. 김치찌개 하려고요. 그러면 김치찌개 할 때 넣는 돼지고기 조금만 하고 그리고 오늘은 만두 하려고 해서 소고기 조금 주세요. 물건 좋은 거야 말할 것 없고 정과 덤이 있어 진한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전통시장. 네, 감사합니다. 시장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나니 두 사람 슬슬 출출해지는 모양이죠? 하하, 요 간식들이 이들의 발길을 꽉 붙잡았습니다. 네, 시장 왔으니까 편한 시장 가면 나오죠. 그래서 간식 먹으려고. 뭐라고? 그럼요, 요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같이 장도 보고 맛난 것도 먹고 타국 땅에 자매가 함께 있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데이트 하나 기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로가 있어 즐겁다는 두 사람.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솜씨 발휘에 나서는데요. 이제 어떤 음식이든 자신이 있지만 처음엔 한국 남편의 입맛을 맞추는 게 꽤 어려웠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처음에 네, 제가 하는 말은 한국 음식도 아니고 몽골 음식도 아니고 좀 이상한 맛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어 없는 앞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 맛 있어도 맛 없어도 너무 잘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메뉴는 호쇼르라 불리는 몽골식 튀김 만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만드는 몽골 음식에 두 사람 모두 신이 난 모양인데요. 특히 만두를 더 맛있게 만드는 촐롱 씨만의 특급 비법이 있다고요. 제가 이거 이 전통 음식 할 때 양파를 조금 많이 써요. 그래야지 이 음식은 더 맛있게 될 거예요. 직접 빚은 반죽에 만두소를 푸짐하게 채운 몽골 전통 음식 호쇼르. 두 분 만두 빚는 솜씨를 보니까 와,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언니는 보통 이렇게 찌개, 진짠찌개, 김치찌개 또 다른 것도 닭 요리도 잘하고 저도 이제 볶음죽을 조금 더 잘하고 또 내가 못하는 음식이 있으면 언니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어떻게 괜찮은지 그것도 물어보고 저한테 그래요. 든든 집에 가면 또 제가 안 먹어봤는 음식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동생한테 좀 많이 배운 음식들도 있어요. 이제 만두를 노릇노릇 익히기만 하면 완성되는데 와, 이거 딱 봐도 맛있겠네요. 예, 네, 잘 되고 있어요. 몽골 전통 만두 그리고 김치찌개 잡채를 많이 좋아해서 특히 만두를 꼭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녀가 가장 자신 있다는 한국 음식 김치찌개와 잡채까지. 와, 오늘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잔치. 쟤는 잘 됐나? 잘 되고 있어. 김치찌개도 잘 익고 있어. 네. 김치찌개 잘 된 것 같은데? 맛있죠. 김치찌개 잘 된 것 같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떻게 됐는지 뭐 몇 년 더 해야 돼? 더 안 할 것 같던데요? 더 맛있는데요?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김치찌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요리 실력이 좋아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두 사람이 쿵짝 맞춰서 맛있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오, 음식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네, 지금 서가 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들 너무 맛있는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 초대한 친구는 선입견 없이 차별 없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준 명희 씨.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답니다. 한국사를 못지 않게 너무 진짜 음식 솜씨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딱 봤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챙겨줘야 되고 같이 좀 도움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마음도 맞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그녀는 외로울 것만 같았던 타국 땅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답니다. 삼계탕, 갈비탕 좋아했잖아. 사랑하는 가족들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도 있고 진 동생 있고 그리고 아까 가장 좋아하는 친구 너무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고맙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지혜로운 아내로, 엄마로, 좋은 이웃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은 강원 영동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 이승휴 선생 들어보셨죠? 제왕 운기를 기술한 이승휴 선생을 따라 옛길을 걸으며 나를 찾는 치유 여정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삼척에 나와 있습니다. 제왕운기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텐데요. 걸으면서 나를 찾는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승휴 선생이 걸었던 옛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동안 이승휴 선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승휴 선생을 따라 나를 찾는 종교문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삼척 죽서로 오늘 치유술래 여정에 함께할 참가자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오늘 어떤 프로그램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오늘 죽서로에서 출발하면은 영경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제왕기를 쓰신 이순경 선생님이 계셨던 천은사로 이동해서 명상을 하고 차담을 나눌 겁니다. 명상, 차담, 설명회까지 엄청 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예.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심신이 피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소통을 중시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상을 하고 종교 체험을 해서 해소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문화가다 해설사다 보니까 문화를 찾으러 다니니까요. 강의도 듣고 싶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마사 체험이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왜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마사 어떤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사마사가 아니라 천은사로 간답니다. 일단 천은사에 가기 전 영경묘에 먼저 도착했는데요. 도시를 떠나 잠시 숲속을 거닐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조선 태조의 5대조이자 목조의 어머니인 삼척이 씨의 무덤인 영경묘는 조선 왕실 선대 능묘로서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영경묘가 이승유 선생과 관련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예. 그 이승유 선생이 네. 그 고려 시대에 현재 천은사 자리에서 10년간 이제 사마사에서 불경을 빌려 읽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1899년 중경 영경묘의 능찰로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결국 이제 영경묘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무를 잘 가꾼 거죠. 네. 그래서 현재 황작목이 우거진 네. 그런 좋은 숲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길 자체도 현재 이제 우리가 명상 순례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삼척이 가진 문화유산인 영경묘를 천천히 둘러본 후 버스는 천은사로 향하는데요. 함께 걷는 이 길은 동안 이승유 선생이 걸었던 동안 옛길입니다. 공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천은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상쾌한 소나무 숲의 공기도 느껴보는데요. 잠시 쉬어가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동안 옛길을 걸어 드디어 삼척 천은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 옛길을 걸어서 이곳 예, 예. 천은사까지 들어왔는데요. 예, 예.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승유 선생, 어떤 예, 예.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제왕운기를 쓰신 분이 이제 이승유 선생님이십니다.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당군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의 역사라든가 그 만주 쪽에서 전개된 역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역사의 공간 무대를 만주로까지 확실하게 인식한 분이 바로 이승유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충혈왕 때 그 개혁안을 올렸다가 결국은 이제 그 관직에 물러나서 삼척에 내려와서 이런 간장사를 만들고 그 이런 재원을 희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사찰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좀 마음의 평화 또 소통과 합 즉 이러한 종교적 심상이 바로 이제 이승유 선생으로 하여금 바로 간장사를 만들게 한 그런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승유 선생의 생각을 현대에 좀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승유 선생을 앞세워서 종교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요하고 평온한 천년고찰 천은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에 들어간 다양한 참가자들. 각자 편안한 모습으로 싱잉볼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피로를 전부 내려놓는 시간. 이거 천은사 뜻이 뭔가요? 하늘의 은혜를 뭐 받았다. 이제 그런 사찰이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찰인데 황제, 고종 황제 은혜를 받은 사찰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걸어오다 보니까 동안사라는 이름의 사찰도 있더라고요. 이승유 선생님이 사셨던 곳인가요? 동안사의 동안은 이승유 선생님의 이제 호가 동안이니까 이승유 선생님의 사당입니다. 사당. 아. 사당이고 이승유 선생님이 이 천은사를 만드는 사실상 그 시작점이잖아요. 일단 이승유 선생님을 모시는 곳은 천은사에서 해야겠다 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에 다리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10월 3일 날로 정한 이유는 단군기원의 연대를 만드신 분이 사실상 이수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수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3일 날 동안사에서 다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천은사 다실에서 이어진 차담회. 맛있는 차와 떡을 나누며 천은사와 이승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불상입니다. 또 이 천은사 아미테레 부처님을 이렇게 뜻깊은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유형 무너져있는데 너무 좋았죠. 네, 참 좋았어요. 저도 힐링이 다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조용히 해서 좋고 또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좋고 또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아, 네. 즐겁고 아주 행복했어요. 네, 편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더불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유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의미 있는 오늘. 앞으로도 이승유 선생의 정신과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맘때 꼭 먹어줘야 될 해산물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기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가시죠! 지금 천수만 바다는 자연산고를 채취하느라 분주한데요. 쫄깃하면서 진한 향을 품고 있는 겨울바다의 보물, 자연산 굴 맛보러 떠나봅니다. 썰물에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넓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맘때면 갯벌엔 귀한 자연산 굴이 꽃송이처럼 가득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어머니들을 신바람나게 해주는 홍성의 자연산 굴. 오직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하신 모입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방의 굴이 천지예요, 천지. 여기는 옛적부터 저 어려서부터 이제 굴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나무를 자르다가 꽂아가지고 그 종패가 소나무 잎에 붙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더 이제 번져갖고 해마다 면적이 자꾸 늘어나요. 올해는 기상이변이 없어 작년에 비해 작황도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조세를 이용해 일일이 껍데기를 떼고 알맹이만 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 사방에서 막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조세하는 거, 조세 사용하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달라고요? 응. 그 조세를 가지고 왔어야지. 굴 따라오는 사람이 조세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저기 가면 철물점 가서 하나 사와요. 어떻게 뛰어갔다 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빌려서 더 많이 할까요? 아유, 가만 있어봐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옆에 거 하나 빌려드릴게. 그죠, 그죠. 본격적으로 굴까기를 배워보는데요. 자연산 굴은 일반 굴보다 더 단단해서 다문 입을 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었다. 굴이 다 찢어졌네. 이렇게 하면 뻘하고 이것 때문에 못 먹어요. 와,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심기일전에서 굴까기에 도전해봅니다. 셋! 진짜 심지어.
바다의 우유, 굴, 맛과 영양이 뛰어난 겨울철 최고의 별미라고 하지만 채취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추운 날씨에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민들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와, 제가 진짜 뭐 사과도 따보고 레몬도 따보고 정말 많은 수확을 해봤지만 와, 이것만큼 제일 어려운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앞으로 굴 감사히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굴가게 요령도 터득하고 일손돕기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와, 제가 큰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천수만의 해수와 담수가 고루 섞인 뻘이 발달해 굴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그런 만큼 식감과 풍미도 일품입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쁘겠어요? 응? 왜 이뻤겠냐고. 굴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그만큼 이뻤던 거지. 저도 옛날에는 이게 좀 인간이 아니었거든. 그나마 굴을 조금 먹었더니 이게 조금 봐줄만 하지요? 저도 어떻게 굴을 먹고 인간 될 수 있을까요? 아유 이미 인간이었는데 더 이뻐져야지. 더 이뻐져야죠. 갓 딴 굴은 어떤 맛일까요? 바다 냄이 쫙쫙한데 국맛이 달다. 맛도 맛이지만 와 식감이 왜 조개 삶은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빨리 가서 굴 맛을 제대로 봐야죠. 얼른 가서 굴 맛있게 먹어요. 진짜요? 그럼 저 갈게요. 네. 어머니 안녕. 얼른 많이 먹고 와서 또 해야 돼요. 몰라요. 풍성 굴로 맛있는 굴 요리를 해줄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저기 멀리서부터 이 맛있는 굴 향기에 이끌려서 왔는데 네. 어떻게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맛있는 굴 요리 해드리니까 조금만 앉아계세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굴 영양밥인데요. 돌솥에 콩과 쌀, 콩나물을 듬뿍 올린 후 자연산 굴로 탑을 쌓아줍니다. 그런 다음 밥을 지어주면 먹음직스런 굴밥 완성! 굴밥, 굴전, 굴찜까지 이게 다 홍성굴로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나는 굴은 이 조수간만 차이가 심해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향이 좋은 굴로 만든 음식은 또 맛이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노릇노릇한 굴전부터 맛을 봅니다.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입안 가득 그냥 굴이 차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향긋한 굴에 기름진 고소함이 더해진 굴전. 만드는 방법도 조금 특별합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 오로지 달걀옷만 입혀주는데요. 기름두른 팬에 달걀옷 입은 굴을 한 스푼 떠서 얇게 지져내면 굴 본연의 맛이 최대한 살아난다고 해요. 부침가루에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부침가루는 안 드시고 굴만 쏙쏙 빼드시고 아~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아니 진짜 계란 옷은 정말 얇고 바로 신선하게 잡아 올라와서 이렇게 전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쫄깃쫄깃한 해산물전? 오징어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와. 맛있다. 진짜 그냥 굴이 가득 찼어요. 커다란 찜기 안에서 쪄내는 굴찜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고 우동통한 살점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우와. 통통하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식감이 너무 좋다. 네네, 너무 쫀득쫀득해요. 예, 쫀득쫀득 맛있어요. 우와. 통통한 배는 또 살살 녹는다. 굴이 요즘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12월 초부터 2월 초까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철을 아주 제철을 딱 맞춰서 만드네요. 네네네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굴 영양밥도 맛볼 시간. 그릇에 밥과 굴을 덜어주고 향긋한 달래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주면 말 안 해도 그 맛 아시죠? 와. 와, 뭐야. 굴밥 최고다.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 한 그릇 아니에요?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밥이 없어요, 겨울에는. 굴이 제철이니까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맛있어서 좋고. 일석삼조? 그렇죠. 굴 진짜 최고네. 쌀밥의 고소함과 굴의 감칠맛이 더해지는 굴 영양밥.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하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향긋한 김과 굴밥의 조화는 어떨까요? 우와, 이 향이 더 좋아진다. 네네. 김의 향이 같이 섞이니까 오, 굴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맛 좋고 몸에 좋은 굴 요리. 제철에 먹어서 더욱 반가운데요. 찬바람 쐬가며 일손을 돕느라 힘들었던 몸에 향긋한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줍니다. 따봉따봉. 여러분도 이 영양가 높고 맛도 최고인 홍성 천수만 굴 드시러 홍성으로 오세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향긋해지는 굴. 탱글탱글한 속살을 발라 입안에 넣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에 원기 회복이 절로 되는데요. 겨울이 가기 전에 제철 맞은 굴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악기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곳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한음한음 정성껏 내보는 소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취미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단원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거나 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조금은 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걸 또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희 루아의 단원으로 들어와서 루아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오케스트라이면서요. 또 이 안에서 음악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거를 배워가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행복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충북도내 최초로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아 오케스트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이거 악보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그거 배우면서 잘 익혀가는 거예요. 연주하기 전 악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머리로 미리 상상해보며 곡도 예습해보죠. 음이 너무 고요해요. 고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점잖은 음악들이 너무 많네요. 이거 연주하고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네, 재밌어요. 저희가 공식적인 창단은 11월 3일에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준비부터 하면 저희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여기 있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일이 음악이죠. 이 사원증을 줬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어머님들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제 자녀가 회사에 취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또 어떤 자부심 또 그런 감사함 이런 거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이죠. 장애가 있어 조금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며 금세 적응합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 아이들 아예 바이올린을 잡지 못한 아이들부터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습득력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인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 곡의 완성도는 미흡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연주의 울림은 어느 교향악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해! 메리 크리스마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 박효빈 씨의 집. 단원 전체 연습을 마치고 개인 연습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습에도 고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효빈이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흥미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악보 개 이름 읽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얘기해요. 안 돼도 자꾸 혼자 열심히 스스로 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 스스로 연습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게으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벌써 공책을 한 10권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 학생이에요. 효빈 씨의 재능은 첼로뿐만이 아닙니다. 드럼도 이렇게 멋지게 치는 재주가 있는데요. 음악과 늘 함께하고 있는 효빈 씨는 틈나는 대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효빈 씨 옆에는 늘 어머니가 함께하는데요. 우리 효빈이가 경제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효빈이가 어떤 나름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늘 해왔죠.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효빈이가. 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무조건 뭐 첼로를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우리 효빈이한테 무조건 이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죠. 공연하는 거 너무 좋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공연 또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내일도 공연할 거예요. 그 공연 앞두고서 좀 긴장도 네, 되고. 오창. 오창에 가서 공연할 거예요? 오창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효빈 씨가 말한 오창 공연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의미 있는 공연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루아 오케스트라가 이제 충북 도내 최초로 생긴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오늘 연수가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자리라서 어떤 취업처의 하나로서 루아 오케스트라를 섭외를 했고요. 이렇게 공연을 예,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 루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건데요. 꿈을 향한 도전으로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는 꿈을 이룬 단원들에겐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중에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루아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취업이 돼서 멋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루하루 늘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공감을 하니까 마음이 감격이 차고 뿌듯했어요.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계속 이런 하루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거든요. 루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효빈이가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루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로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사회에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루아 오케스트라 화이팅! 루아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행복한 세상. 기뻐 외치다는 루아의 뜻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네, 기뻐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루아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중증 장애인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연주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